한국도로공사 박종희 감독 대행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지난 흥국생명 경기에서 4세트 끝난 직후에 선수들 뜨거운 눈물을 좀 흘렸었는데 감독 입장에서도 같이 좀 울었을 것 같아요. 예, 그날 경기는 정말 저희가 마지막 희망적인 경기였고 또 그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도로공사 팬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아쉬움에 정말 희망이 사라진다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너무 선수들이 아쉬워했는데 그 아쉬움을 계기로 해서 선수들이 다시 배구를 할 때는 좀 그런 아쉬움 없이 정말 끝까지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즌 최종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팀이 사활을 걸고 나온 승부예요.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GS는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 정신력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마 저희보다는 앞설 건데 그거보다는 저희도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김천 팬들이나 도로공사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경기에 가장 주안점을 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감독님? 저희는 일단 기존 멤버로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좀 필요한 선수들을 중간중간 투입을 해서 한번 내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GS 칼텍스 이성구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감독님, 이 정규 시즌 경기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오늘 경기의 값어치가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참 힘들게 시합을 하면서 참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지만은 오늘로서 봄 배구를 하는 지름길에 우리가 들어서느냐 못 들어서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의 승점을 3을 꼭 확보를 해야만이 봄 배구에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구 감독의 배구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만큼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올해는 그 시합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시합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구를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 생활하면서 올해만큼 가슴이 흔들리는 상태가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오늘 경기 주안점을 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올 시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것이 이소영 선수의 강약 조절 아니었습니까? 오늘 경기에도 기대받아도 될까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좀 방금 전에 소영이 보면서 오늘도 강약 알지? 이런 식으로 웃음으로 해가지고 긴장을 풀어주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후반기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도 형성됐고 서브 자체가 이제 강소희 선수, 표승주 선수 또 이소영 선수 거기다가 이제 한성희 선수하고 이제 이나인 선수는 목적타를 때리면서 상대의 그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 물어서 우리가 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